영상에서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OS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관점에서는 자원을 할당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원 할당과 프로그램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될 거고, 두 번째가 메모리 관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IO 장치에 대한 관리,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장부터는 OS가 실질적으로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이제 좀 하부 구조 입장에서 아래 좀 중요한 부분의 입장에서 이제 OS의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스케줄링을 평가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관점에서 스레드 스케줄링은 어떻게 되는지, 멀티 프로세서가 있는 경우에, 즉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스케줄링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실시간 시스템, 리얼타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 CPU 스케줄링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스케줄링의 앞에서 세 종류의 스케줄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먼저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이 레디큐에 새로운 프로세스 그런 스케줄러가 있었는데, 그게 롱텀 스케줄러인 잡 스케줄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디큐 상태에서 실제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케줄러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CPU, 즉 숏텀 스케줄러, CPU 스케줄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 즉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의 즉 프로세스의 개수를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swap out, swap in을 갖다가 제어하는 미디움 스케줄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장의 목적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시행시키는 이 멀티 프로그래밍을 위한 CPU 스케줄링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이유는 CPU 이용률을 높이면서, 이용률을 향상시키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소개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한된 하드웨어의 자원을 많은 프로그램이 같이 쓸수 있도록, 그래서 CPU 이용률을 갖다 최대화하면서 다중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행이 되냐, 즉 CPU 내부에서 어떤 계산을 하는, CPU를 주로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CPU 버스트, 즉 CPU 데이터에 CPU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오고 덧셈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그런 작업들, 즉 CPU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CPU 버스라고 그러고,
만약에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I/O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I/O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수행되는 부분을 I/O 버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이와 같이 CPU 버스트와 I/O 버스트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특정한 프로세스가 I/O 버스트를 수행하게 되면 그동안 CPU는 놀게 되니까 쓰여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의 CPU 버스트를 여기서 수행하면 CPU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CPU의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CPU 버스트에 관심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CPU에서 CPU를 연속해서 이용하는 그 버스트 타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약 8ms 이내에 CPU 버스트 작업이 대부분 끝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데 8ms 정도 CPU 작업을 하고 다시 그 이후에는 다시 I/O 버스트 타임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이용하려고 다시 들어오면 걔들 일반적으로 또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이용하는 게또 8ms, 즉 평균 8ms 이내에서 대부분 작업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 작업을 하고 또 I/O 버스트로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약한 8ms 정도 이내에 어떤 프로세스의 CPU 버스트가 이용된 이후에는 또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변화를 다양한 프로세스가 CPU 버스트가 다양한 프로세스의 CPU 버스트가 이용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CPU 스케줄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본 것처럼 CPU 스케줄러를 숏텀 스케줄러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레디큐에 있는 프로세스를 골라서 CPU에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큐를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CPU 스케줄링이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웨이트 상태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서 레디 상태로 이동이 되는 경우고요. 세 번째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대기 I/O 작업 같은 것이 마무리되거나 또는 어떤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child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즉 wait 상태로 있다가 wait ready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번째 경우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경우에 CPU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첫 번째 케이스와 이네 번째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다음 CPU를 이용할 프로세스가 그 레디 큐의 맨 앞부분, 즉 헤드 부분에 있겠죠. 이 경우는 그 헤드에 있는 프로세스를 다음 CPU, 즉 다음으로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스케줄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미 순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첫 번째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실행하게끔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다른 상태에 있다가 레디 큐로 들어오는 경우구나, 또는 CPU에서 레드 키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프로세스를 과연 맨 앞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맨 뒤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떤 CPU 스케줄링에 의해서 이 순서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1번 케이스와 4번 케이스는 non preemptive, 즉 비선점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즉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기하고 있는 맨 처음 앞부분에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를 CPU에서 실행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다른 경우는 비선점형으로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 선점형으로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즉이 말은 밑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고려 사항들에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멈추게 하고 강제로 새로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레딧에 들어가려고 하는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이 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될수 있는 관점이 될수 있는데요. 뒤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이런 그정 접근할 때 강제로 즉 현재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멈추고 즉 선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되고요. 또 커널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커널 모드에 수행되는 그런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레드키에 들어갈 때는 또 바로 커널 모드니까 현재 수행을 하려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멈추고 이 커널 모드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는 OS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그 인터럽트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선점을 할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티스패처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티스패처는 CPU 스케줄러에서 스케줄링까지는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어디 순서에 내가 어디다 넣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 디스패처가 하는 역할은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이 프로세스를 실제 수행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우리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가 그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관련된 그 PCB 블록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 컨텍스트를 갖다 스위칭 해줘야 되죠. 즉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를 저장하고 새로 수행해야 될 프로세스를 컨텍스트를 로드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드한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되니까 얘가 유저 모드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커널 모드를 유저 모드로 바꿔주는 역할도 이 디스패처가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 유저 모드에서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 프로세스 코드에 적당한 위치로 점프를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OS 한 부분이 커널의 한 부분이 디스패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스패치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는 저장하고 복구하고 그다음에 유저 모드로 바꿔주고 사용자 프로그램을 점프하는 이런 데 관련된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시가 가능하면 짧으면 좋겠죠.